엄청 특집이라서. 조금 리듬감 있게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하영 씨도 이 실험의 결과가 좀 궁금한 것처럼 그런 건가요? 그런 건가요? 저기 하영 씨? 네? 제 얘기 들으셨어요? 아 포커스 뉴스 독자 여러분, 올해 연말에 커튼콜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로 이렇게 찾아뵙게 된 최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커튼콜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둘 다 정말 행복하게 했던 촬영인데 연말에 두 개 다 개봉하게 되어 시청자분들하고 만나뵐 수 있어 정말로 반갑고요. 정말 자신 있게 촬영했고 행복한 기운이 넘치는 영화일 거라고 확신을 해요. 재밌게 봐주세요. 연아라는 캐릭터는 85년도에 여성 최초 돌고래 조련사고요. 현재의 수연에게는 그리움의 대상, 30년 전인 과거의 수연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인 역할이에요. 첫사랑 사실 이런 아이콘은 조금 부담스럽고요.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에서 연하로서 너무나 예쁘게 봐주시는 거는 정말로 감사해요. 평소에는 조금 집순이라서 집에서 굴러다니면서 보고 싶은 영화를 몰아서 보고요. 읽고 싶은 책도 읽고 그리고 다음날 스케줄이 없으면은 먹방을 다녀요. 떡볶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이스크림도요. 시간만 맞다면 가족여행도 다녀올 생각이고요. 제주도를 너무나 좋아해서 아마 제주도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그만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나 반갑고요. 감사하고 감사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은 한 해인 만큼 내년에는 더 보충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날씨 너무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초인이라는 영화를 마치고 커튼콜이라는 독침으로 홀리드 영화를 찍고 있어요. 내년에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면서 찾아오는 영화일 테니까 잘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초인은 풋풋한 소년과 소녀가 나와서 이렇게 멜로 영화인가 싶지만 멜로 영화는 아니고 각자 인물들이 가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런 상처들이 있는데 그거를 부딪히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 영화예요. 저도 첫 장편 주연 영화였고 오디션 때 무슨 옷을 입고 갔는지 무슨 머리 스타일이었는지까지 다 기억이 나는데 부산 국제영화제까지 초청이 되어서 정말로 영광이었어요. 제가 맡은 세영이라는 인물이 죽은 친구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수연이라는 친구의 삶을 살아가는데 수연이는 독서를 참 많이 하고 성숙한 아이인데 세영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발랄하고 철부지의 발랄한 여고생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수연이보다는 세영이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How did it feel attending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s the leading lady of Overman? 너무나 좋아서 되게 따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명한 배우도 아니고 신인 배우인데도 GV 때마다 항상 너무나 반겨주시고 환호해주시니까 와 진짜 열심히 해서 매년마다 꼭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 초인 영화를 찍으면서
초인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지브리 하면서 관객분들이 영화 끝나고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신 거를 찾아봤는데, 나한테 초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런 후기들을 남겨주셨을 때 정말로 기뻤어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이렇게 초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저한테 한 단계 이렇게 성장을 가져다 주었던 영화고, 그래서 관객분들도 나한테는 초인이 어떤 의미, 저는 감히 언니한테 대들 수가 없었죠. Tell us about your trip to Jeju Island with your sister. 제주도 여행을 한 다섯 번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걷기 여행은 처음이었거든요. 언니랑 하루에 6시간 동안 계속 걸었어요. 계속 걷고 마지막에 밥 한 끼 먹으면은 그게 오늘 걸었던 거에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걷고 걷고, 근데 걸으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도 더 재밌고, 차 타고 여행했으면은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보고 지나갔을 모습들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더 많이 보이고, 깊숙한 곳도 더 많이 가게 되고, 걷기 여행은 또 가려고, 정말 재밌겠어요. 고등학교 때 항상 집에 가면 이렇게 언니 시나리오들이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가끔씩 언제는 언니가 읽기도 전에 제가 먼저 이렇게 읽었고, 언니랑 얘기하고 재미없다고 읽지 말라고 하는 시나리오도 있었고, 시나리오를 읽으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런 상황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TV로 나와요, 배우들이. 근데 저 배우가 저 장면에서 저렇게 연기를 했네? 나라면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대본에서와의 감정이 좀 다르네? 이렇게 하면서 나였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연극이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발성이 이렇게 울리고 무대에서 과장된 호흡과 이렇게 몸짓에 그런 틀이 박혀 있었는데, 요즘 연극을 보면은 되게 영화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만 얼마 전에 학교에서 홍상수 감독님 영화들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호흡이 정말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나눌 법한 대화들과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어색함? 그런 게 다 영화에 담겨져 있어서 정말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학교에서 봤던 연극이 그랬어요. 되게 사람이 만났을 때 그런 때 최진 씨, 긍정이 체질, 그렇죠? 감독님도 무척 좋아하시고, 도경수 씨도 열렬한 팬이시고, 그렇죠? 어떤 부분이 좀 긍정적이었다? 오늘은 좀 첫 번째 키워드가 긍정이니까요. 우선은 촬영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피곤하고 힘든 스케줄이었는데, 도경수 씨도 항상 밝은 에너지를 해주시고, 감독님도 되게 긍정적이시고 해서 저도 촬영하면서 좋은 이런 분위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 20대라 그런지 청춘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부터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참여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어떨 때 많이 들으세요? 그냥 좀 걱정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제 성격은 어떠세요? 실제로도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좋은 점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서 좀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한테 첫 드라마고, 이렇게 방혜정이라는 캐릭터도
제가 이때까지 해본 거랑 되게 많이 달라서 모든 게 다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같고. 꾸준히 나를 가꿔야 하고 내가 발전하면은 내 연기도 발전하고 그게 분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수록 연기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아 배우로 하면은 늙더라도 성장이 멈추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많이 단단해져야 할 것 같아요. 많이 단단해져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그런 거를 그런 게 되게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우선 중심이랑 뿌리가 단단히 있어야 남의 그런 도움이나 그런 거를 받았을 때 그게 잘 융화가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중심이 없으면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배우 최서진입니다. 2017년 닥터즈의 새로운 모델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의 첫 광고 촬영 현장인데 너무 기분 좋고 설레는 경험이라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닥터즈의 슬로건처럼 저도 여러분께 건강한 스킨 멘토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저 최서진과 함께하는 닥터즈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활동도 같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세상 피부과학이 만든 바른 화장품 닥터즈. 안녕하세요. 배우 최서진입니다. 2017년 닥터즈의 새로운 모델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의 첫 광고 촬영 현장인데 너무 기분 좋고 설레는 경험이라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닥터즈의 슬로건처럼 저도 여러분께 건강한 스킨 멘토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저 최서진과 함께하는 닥터즈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활동도 같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세상 피부과학이 만든 바른 화장품 닥터즈.